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일명 갈비사자로 불리던 바람이가 많은 이들의 걱정 속에 청주 동물원으로 옮겨졌던 장면 기억하실 텐데요. 두 달 만에 살이 부쩍 오른 바람이가 어느새 막바지 적응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보도에 유소라 기자입니다. 19년 전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태어난 바람이는 사람 나이로 100살에 가까운 초고령 사자입니다. 2016년부터 경남 김해 부경동물원의 비좁은 철창 우리에서 지내왔는데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모습이 SNS를 타고 퍼져나가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7월 5일 구조돼 새 보금자리인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계심이 많지만 적응력이 빠른 바람이는 먹성도 금세 회복했습니다. 바람이는 현재 지금 닭하고 소고기에서 총 4kg 정도 들어가고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살이 찐 모습 볼 수 있어요. 바람이보다 한 살 많은 숫사자, 먹보가 바람이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는 마주보며 채취를 맞습니다. 교차 방사에 앞서 적응 단계로 바람이가 메인 방사장에서 다른 두 마리 사자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현재 대면 훈련은 진행 중이고요. 이제 바람이가 메인 방사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 훈련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새 보금자리로 옮긴 바람이의 근황은 온라인상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한 달 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바람이 영상은 조회수 40만 회를 돌파했고 1,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실제 바람이를 보러 멀리서 청주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도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봤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청주 동물원으로 이송됐다는 얘기 듣고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보러 왔습니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 바람이. 이름처럼 힘겨웠던 지난 기억은 잊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길 바라봅니다. HC 뉴스 유소라입니다.